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67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을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미 믿음의 성장이 시작이 되셨고 성장 과정 중에 계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많은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일이가 남았던 그 사건들 그리고 여러 다른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근 2만 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주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절에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제자라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을 띈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했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럼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을 봤던 그 많은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무슨 일일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좀 자극적인 말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셔서 너희들이 그 내가 원하는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그런 정의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에게는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육적 호기심이 있는가 하면 영적 호기심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호기심에는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했을까? 이런 문제를 나누면 서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다 이해하고 그 얘기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호기심에 대해서는 때로는 거기에 거부하기도 하고 공감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생각과 호기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해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호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거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떠났던 그 많은 무리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갑자기 같이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부터 받게 되는 고독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될 때 찾아오는 충격과 이별의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치 그들이 따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그 자리에 그들이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적인 생각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육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육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면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 중심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나의 이성, 그리고 감정, 이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중에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궁금증이 생기고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의 보혈에 관심을 갖고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움직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도 어느새 내 자신이 나의 이성과 생각들을 버리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들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조금 딜레마 같은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삶 속에 시험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좋아하시죠?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벌어지는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아프지도 않고 설사 아픈다 해도 금방 낫고 좀 어려운 삶의 처지도 환경이 좋아져서 금방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갈등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유가 있었음을 알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펜을 드시고 밑줄을 치시면서 읽으시고요. 거기 중요한 단어들에 여러분 마음이 와닿을 때 동그라미로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동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적으세요. 동사.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자, 동사가 뭐뭐 있습니까? 2절에 여기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나는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인정하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믿음의 눈이 아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니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사입니다. 알아라. 이것을 깨달으라 할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맷집을 키우게 합니다. 웬만큼 얻어맞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맷집을 키웁니다. 강하게 만듭니다. 예. 얼마든지 나를 두들겨 패봐라. 나는 쓰러지지 않니라. 나는 맞아도 아프지 않다 라고 여길 정도로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라 것입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그 알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만사형통이 아닌 때로는 시험도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고통도 올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성장을 시작합시다 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솟아올라오니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겉으로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육적인 모습, 육적인 믿음으로 금방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쳐오면 금방 우리의 믿음이 육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성과 내 이성과 내가 살고왔던 경험 속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많은 무리 속에 사실 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이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듯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믿음, 인간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염두에 두고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분 중에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교수님 박사님이 쓰신 글 한 구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영성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영성은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귀에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영성은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어령 박사님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영적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인하여 이 책을 쓰며 그 하나님을 찾은 그 감격이 너무 기뻐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영성을 찾기 위해 서성이는 사람들이 인류를 초월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저는 가슴을 찡하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지성은 영성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 길게 밑줄을 아주 진하게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었던 모든 지식들, 삶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삶의 경험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따로 분리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그래서 내가 얻은 지성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문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또 오늘 드려지는 말씀들 모두를 담아서 그 담은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성적인 삶의 영역 속에 그 영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 예배당의 삶과 저 바깥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삶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저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인사합니다. 장로님들과 인사하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인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런 분이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분, 두 분 정도는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계시고 내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나갈 길을 갈 테니까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헌금 가지고 올게요.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떠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 문을 나가시면서 주님은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분,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얻은 삶의 지식으로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증거하는 영적인 믿음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진정한 믿음은 개인의 생각, 경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68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참 좋은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믿음을 갖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육적인 믿음 속에 아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성령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성령 체험 이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9절에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도 이랬어요.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믿음이 없지만은 육적인 생각과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봉사하는 거요, 섬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키면 잘 하세요. 그렇지만 시키면 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심령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고 아는 믿음이 있고요,
알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건 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믿어라는 말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거기도 없었는데 믿으니까 거기 있었던 것처럼 믿어지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믿으라가 아니라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들려지고 믿음은 알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알고 배웠고 봤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감동케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성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라는 갈등에서 그는 믿음을 먼저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인도하고 지성을 낳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0절과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지 않는 자, 택함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은 비록 육적인 믿음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에게 다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의 믿음을 바꾸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 위해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택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더 애쓰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택받은 것으로의 끝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리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주 앞에 간구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많은 사람이 가고자 할 때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삶,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각 속에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남원 교회는 영적 믿음의 성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또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은총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여러분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현장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성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변화되는 영적인 믿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자라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의 음성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 속에 아직 선택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선택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베푸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